오늘 안 보이더라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하루에 몇 번 웃습니까? 몇 분을 웃습니까? 그럼 몇 초를 웃습니까? 그죠?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웃고 싶죠. 웃으면서 살고 싶죠. 근데 참 아니더라. 사는 게 그게 아니더라. 웃을 일이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웃음 효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웃으면은 이러한 것이 나와서, 물론 지난번에 제가 엔돌핀을 얘기했죠. 그 엔돌핀보다 더 좋은 다이도르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몸에 단백질 공장 리보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계속 진행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그림까지 다 준비를 해왔지만 여러분들 안 보이실 겁니다. 예, 옛날에 어느 이제 임금이 그 쏘갔죠. 그 착한 사람들한테는 보이고 마음 나쁜 사람한테는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리보솜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자꾸 이거 수행세포 이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게 좋아집니다. 과학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립니다. 덕분에 저도 좀 많이 유식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지를 않으면은 안 되겠지만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제가 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덕분에 제가 하게 되더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핵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핵산은 생명체의 유전 물질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핵산으로는 DNA가 있고요. RNA가 있습니다. RNA는 좀 못 들어보셨죠? 그 RN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좀 복잡해요. 아미노산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이제 DNA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게 있는데, 그림에 제가 자세히 이렇게 좀 그려왔는데, 다음번에 이제 기회 있으시면 그때 보여드릴게요. DNA의 유전 정보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DNA가 이렇게 있으면 그 정보가 전사가 되고, 또 이제 이 단백질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있고 막 이걸 또 합성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 이제 세포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항상 또 이제 가지고 있는데, 리보솜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세포 안에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기관으로서 DNA의 유전 정보를 단백질로 합성해내기 때문에 이것을 단백질 공장이라고 한다는 거죠. DNA에 담긴 유전 정보를 RNA라는 전달체가 리보솜에게 넘겨져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올해 3명의 그 화학자가 그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리보솜 연구를 해가지고요. 그 세 명이 공동으로 노벨 화학상을 이렇게 올해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리보솜 연구를 해가지고요. 이제 리보솜이 이제 우리가 이제 RNA에 mRNA이라고 있고, 그리고 tRNA가 있고 rRNA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mRNA는 메신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제 이 리보솜이 RNA를 만나 이렇게 리보솜이 RNA를 만나게 해줘가지고요, 뭐 아미노산이라든지 산 종류 이렇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만나게 해가지고 단백질 합성을 유도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단백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안 생기겠죠. 세포가 안 생기면, 리보솜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몸이 형성이 안 돼요. 세포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명체가 생겨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 리보솜이 만약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단백질 합성에 문제가 발생해서 인체에 여러 가지 생체 부적합 반응이 일어나서요. 질병, 기형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기형이 참 많이 나오죠. 이게 리보솜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리보솜은 모든 생명체의 세포에 존재를 합니다.
그 세균도 모든 생명체니까 사람 몸속에 리보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은 그 세균 나쁜 균 지금 뭡니까? 신종 플루가 지금 막 유행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럼 얘들도 리보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리보솜을 이제 리보솜이 그 단백질로 이렇게 형성돼 있으면서 세균도 리보솜을 가져 있는데 그 세균이 이제 우리 몸 속에 딱 들어와 가지고요 이제 그 리보솜을 기초화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항생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우리 인체 내에는 이상이 없고 세균의 리보솜을 죽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 항생제 내성 그 항생제 내성이라는데 그런 거를 이제 그 연구를 해가지고 항생제를 만들어내고 세균을 죽이고 이런 지금 이제 신종플루를 잡는 타미플루라든지 예방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백신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겠죠. 그 이제 세균도 리보솜 활동이 저하되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보솜 자체를 죽여가지고 이제 세균을 박멸하는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거 참 많았죠, 그죠? 그런 거를 다 잡을 수 있는 게 그 직접적으로 리보솜을 죽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세균이 활동을 못해서 죽는 그런 거죠. 항생제는 세균의 세포 내 리보솜 활동을 억제하는 원리에 의해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리보솜 막 지도가 있고 제가 리보솜이 어떻게 결합을 하는가 이런 건데 이 리보솜을 갖다가 이제 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보솜의 역할에 따라 생명체로 발현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리보솜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리보솜은 유전자 내 정보에 기반해서 단백질을 만들고 산소를 전달하는 이제 우리 몸의 헤모글로빈, 면역계의 항생물질, 인슐린 같은 호르몬, 피부의 콜라겐, 당을 분해하는 효소 이런 것 등에 막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제가 수행을 하면 수행 세포가 나옵니다 하는 게 수행 이런 글자를 이런 그 이렇게 특질을 가진 세포가 뿅 나오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세포들이 건강한 세포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이 이제 리보솜의 활동이 강해지면서 이 효소 그러니까 수행 효소 우선 효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효소들이 나와 가지고 이제 나쁜 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좋은 거를 키우면 나쁜 게 어떻게 됩니까? 나쁜 거를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좋은 거를 키우면 나쁜 게 작아지는 거 그런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자꾸 하게 되면 건강해진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하십시오. 수행하시면 건강해집니다. 이런 얘기를 저는 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아프다는 얘기를 먼저 해요. 내가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막 이랬는데 이러면 수행하시면 괜찮아집니다. 괜찮아지기 위해서 수행을 하면은 절대로 또 안 괜찮아집니다. 하다 보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막 이제 몸이 아프다. 제가 이제 저희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건강하게 살다가 굉장히 건강하면은 일을 갖다가 조금 더 하려고 그러죠. 일을 좀 더 하려고 하고 좀 내 지금 컨디션이 좋다 그러면 좋을 때 조금 더 해놓자 이랬는데 어느 정도 하고 그걸 끝쳐야 되는데 그걸 계속 누적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이제 딱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만 이러면서 그만 하면서 브레이크를 딱 거면서 쉬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쉬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 브레이크 걸렸다는 걸 아는 거를 언제 압니까? 아야 이제 내 몸이 쑤시 온다거나 감기가 걸린다거나 이러면 그때서 알아차리고 아 쉬라는 거구나. 그때도 일하게 되고 막 무리하게 되면 어떡해? 죽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포가 같이 죽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이제 이런 이제 효소들의 힘을 강화시키는 거 이런 게 이제 우린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이제 뭐 항생제를 맞고 또 먹고 이런데 저는 감기 걸려가지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몸살 감기를 해도 병원에 안 갔어요. 병원에 안 가고
막 이렇게 막 몸이 아파온다, 열이 난다 그러면 또 앉아 있습니다. 심심하면 앉아 있고. 병원 안 가고도 이제 그 치료가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올 수 있는 것도 이제 그 건강이 괜찮아졌기 때문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모셔놔 놓고 안 오면 뻥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도덕적 행위의 청정과 마음의 청정 이래가지고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 한 16가지의 그 이제 그 지혜의 지혜를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겁니다. 자, 첫 번째 깨뜨려 보는 지혜는 정신성과 육체성을 구별하는 지혜를 득하게 된다. 윗바사나 수행을 계속하게 되면은, 자, 마음의 청정을 얻는 것이 선행이다. 마음의 청정을 얻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마음의 청정을 얻는다.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잡념 없이, 예, 아무런 잡념 없이 한 가지만 집중할 수 있을 때, 그때를 마음의 청정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렇게 하죠. 일어남, 사라짐, 오로지 그것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청정이에요. 사마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상을 두고 그 대상을 향해서 오로지 집중만,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역시 청정이에요. 근데 순간으로, 아, 지금 우리 애 지금 밥 먹여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어 앉아 있어서 안 되는데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청정이 깨진 거다 이래 되는. 그러니까 하나에라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마음의 청정을 얻은 것이다 이런 거. 그래서 첫 번째 깨뜨려 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정신성과 육체성을 구별하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우선 마음의 청정을 얻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마음의 청정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뭐를 해야 되냐, 도덕적 행위의 청정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그 개정의 사막 중에서 계를 지키는 거 있죠. 그러니까 도덕적 행위의 청정은 계를 지키는 것으로 얻어진다. 어떤 게 있습니까? 팔정도 중에서 나오는 거 있죠. 우리가 어떤 겁니까? 생각 안 납니까? 팔정도를 외울 수 있습니까? 또 너무 길어서 우리가 좋은 말 하는 거,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가지는 거, 그리고 좋은 행위를 하는 거, 이런 거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지키게 되면은 어떻게 계를 지키는 것이고, 계를 잘 지키면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마음의 청정을 얻을 수 있고 집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의 마음의 청정은 사마타 수행의 경우에는 근접 집중과 몰입 집중에 의해서 얻어진다. 지난번에 사마타 수행은 이런 것이다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어떤 겁니까? 하나의 대상을 두고 마음이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은 빨리 그 하나의 대상에 몰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둘 때 이제 뭐라 했습니까? 원반 같은 거, 흙 같은 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불 같은 거, 어떤 경우는 물 같은 거를 딱 두고 그것만 보면서 흙 하고 바라보는데, 흙만 오로지 집중돼가지고 눈에 들어오면은 그게 어떻게 한 가지의 마음의 청정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흙 하는 순간에 또 어떻게 어제 저녁에 지지고 뽑고 사왔는데 그 생각이 탁 떠오르면은 안 돼. 다시 어떻게 드리고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근접 집중이 딱 되어가지고 거기에 딱 몰입되었을 때 이렇게 이제 마음의 청정이 얻어지는 거고, 윗바사나 수행은 어떻게? 찰나 집중에 의해서 얻어진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떠오르면은 떠오른 대로 가서 딱 보고, 그러니까 이제 무시를 당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내가 어느 방에 앉아 있어요. 어떤 모임이 있어서 어느 방에 앉아 있었는데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나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내 혼자 그 방에 앉아 있는데,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라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나 혹은 이제 자신이 그 방에 모임이 있는 방에 제일 먼저 와서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온 사람이 이제 그 서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을 열고 탁 들어오면서 서로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는 척 해야 되겠죠.
그런데 뒤에 딱 들어오는 하는 사람 뒤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인사를 해도 이제 좀 찝찝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 아무도 없네 이러면서 나가더라고요. 있는데서 예,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아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뭐 아무도 없네 하면서 도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 속이 상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 저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러면서 나를 싹 뭉개고 가는구나 그런가 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런데 보통 사람이 그런가 됩니까? 아니 저것이 나를 무시했어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분노가 일어나죠. 우리 마음에서 떠오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뭔가 봐달라고 쏙 올라오는데 넌 안 돼 하고 눌러버리면은 눌러버리고 빨리 또 한쪽으로 가다 내가 원하고 바라봐야 되는 기본 대상으로 가버리면은 여기 떠올르려고 고개를 내밀던 게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수시로 떠올라요. 봐줄 때까지. 우리 여러분들 그 두더지 잡아봤습니까? 두더지 막 두드려봤습니까? 걔들 어떻습니까? 막 미처 안 봐주고 두드리면 폭 올라오면 걔는 그대로 올라와 있지만 보기 전에 두드리면 쏙 들어갔다 다시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순간에 또 혹은 찰나에 싹 올라오면 너 뭐니 하고 딱 봐주고 너 왔니 하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무도 없네를 당한 사람이 완전히 있죠. 장애는 뭔가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냥 옛날에 사이에 앉아왔던 사람이 아무도 없네 하고 지나가면 뭐 그런가 하고 있으십시오. 자,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깨뜨려 보는 지혜와 견해의 청정을 얻게 되는 거. 육체성과 정신성을 구별하는 지혜. 이제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마음이 정신적, 육체적 과정의 각각의 대상에 잘 집중되어져서 정신적 오염문이나 장애로부터 청정해질 때. 그래서 이제 마음이 우리가 육바사나 할 때는 대상이 어느 겁니까? 대상이 저 옆집에 있는 친구입니까? 멀리 있는 뭐 이렇게 친척입니까? 아니죠. 누굽니까? 오로지 나의 마음과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 대상이 된다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은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 이제 오염원이나 장애들이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서 오로지 대상이 이제 나중에는 멈추기도 해요. 쭉 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그 장애로부터 깨끗해지고 청정해질 때 그게 구별하는 것이 생긴다 이런 것. 집중되어진 마음과 함께 깨뜨려 보는 지혜가 예리해지고 분명해져서 심신 과정의 그러니까 정신적 육체적 과정의 독특한 특성을 깨닫기 시작하고 이 두 과정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깨뜨려 보는 지혜는 의심을 극복하게 된다. 과연 내가 이걸 해서 뭔가 득하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옛날에 또 말씀드린 거 강의 중에서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몸에는 찬성의 세포와 반대의 세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안 듭니까? 이거 꼭 해야 되나? 안 해도 될까?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화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러면 까만색의 악마와 흰색의 천사가 나타나서 흰색은 찬성이고 긍정적이고 까만색은 반대고 부정적이다라는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은 뭘 하나 놓고 흰 거는 해 하고 까만 거는 어떻게 합니까? 까만색은 하지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가 적절하게 있어야 돼요. 그 어느 순간에 반대할 건 반대를 해줘야 되고 찬성할 건 찬성해줘야 돼요. 그게 좋은 일에 있어서는 찬성의 세포가 늘어나면서 그쪽으로 밀고 나가고 그게 긍정성이에요. 안 좋은 일에 있어서는 반대의 세포가 작동을 해줘야 돼요. 어느 집에 참 이렇게
보석이 이쁜 것이 있던데 내가 그걸 하나 거둬와도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잔성세포가 헤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성세포가 헤헤 하면은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세포가 작동을 해줘야 된다. 아,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막 수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나는 이걸 하면 꼭 될 것이야. 이런 생각보다는 과연 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긍정을 가지고 뭘 하나 함에 있어가지고 이건 저는 사실 이거 의심 없이 시작을 했어요. 윗바사나라는 것을 의심 없이 시작을 하고 딱 한 된다고 했을 때 믿음이 확 가더라고요. 근데 하는 도중에 이런다고 되겠냐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뭘 하나를 딱 놔놓고 이걸 이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를 두었을 때 숙제를 내줬단 말입니다. 리포트를 내줬을 때 아, 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는 세포가 어떻게 긍정성을 그러니까 찬성 쪽으로 돌아가면서 긍정의 마음이 90% 이상이겠죠. 그럼 그거는 이제 찬성 세포가 활동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요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의 세포가 더 힘이 커지면서 찬성 세포는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의 세포가 못할 이유를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보면 이런 사람 있죠. 항상 부정만 하는 사람. 뭘 안 되는 거를 먼저, 안 될 이유를 먼저 찾아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찾아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이렇게 심한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수행도 하다 보면은 의심이 생기는데 그 의심을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극복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알게 된다. 동작이 있고 그것을 관찰하는 마음이 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올해 자, 2009년도 여러분들 비교적 괜찮은 운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참 힘들었다고 생각합니까? 네,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원래 나는 괜찮았어요. 뭐 비교적 100을 놓고 봤을 때 80 정도 내지 70 이상이면 좋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30 되면 징글징글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좋았다고 생각하거나 나빴다고 생각하거나 지금 이 순간에 아,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는 인입니까? 갑니까? 과죠? 그럼 과라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는 저절로 생겼습니까? 아니죠. 인이 있었기 때문에 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올해 여러모로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는 것은 누가 만든 겁니까?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고 그거는 과면은 그 인을, 인도 내가 만들어서 받는 것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을 만들지 않으면은 과가 안 오겠죠. 밥을 안 먹고 며칠을 굶으면은 밑으로 나오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먹는 인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과도 없다는 그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거 이제 인과의 법칙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동작이 있고 동작을 우리가 할 때 발, 예, 들려고 함, 듬, 그죠? 들려고 함, 이제 할 때 이제 우리가 들었죠? 그럼 들었다는 걸 알고 있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들은 동작을 하고 그걸 알고 있는 마음, 이게 과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과는 또 다른 뭐가 있습니까? 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알고 있는 마음이 있고 또 동작이 생기고, 과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동작의 육체적 과정은 대상이 되고 그건 인이 되고 관찰하는 마음의 정신적 과정은 주체가 되면서 과가 된다. 인과. 우리는 인과를 항상 지금 찰나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냥 이게 우리가 사람이고 사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이 분노가 왜 일어나냐면 그 속에 나를 넣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요. 나라는 주체, 내 자식이 왜 저러느냐,
나에게 내 돈을 빌려간 사람이 왜 저러느냐? 내 밑에서 일하고 있는 내 아이 부하 직원이 왜 저러느냐? 우리 나의 엄마가 왜 저러냐?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이제 강한 주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나머지 애 둘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싸우면 안 돼 하면서 바빠서 그냥 갑니다. 근데 아무리 바빠도 우리 집 애가 거기 싸우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간섭을 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객관성을 띄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내 몸 그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거 그걸 갖다가 못 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대 맞으면 네가 나를 때렸어 이러면서 어떻게 너도 한번 맞아봐 이렇게 주먹이 나가는 그런 거죠. 근데 수행자들은 이걸 나라고 생각 안 하고 누가 탁 때리면은 물질이 맞았나 보다 생각하고 그러고 감정이 아프게 느끼나 보다 하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그 제자도 누가 죽였는데도 그냥 죽이나 보다 하고 죽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 동작을 하기 전에 의도를 관찰할 수 있을 때 동작은 의도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의도 없이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은 의도를 안 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뭔 질문을 합니다. 자, 이런 사람, 내가 이렇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드는 사람은 손을 들려고 하니까 팔을 올려야 되겠죠. 그럼 팔을 들려고 하는 의도를 먼저 하고 팔을 들어요. 근데 안 드는 사람은 뭡니까? 의도를 전혀 안 했어요. 안 하기 때문에 안 올라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 없이는 동작이 안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거야 우리 이미 깨닫고 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빠르게 순간순간 그걸 깨닫고 살아봤나 하면 되짚어 볼 만하겠죠.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의도와 동작을 깨달을 때 일련의 동작 등을 하는 사람, 이 동작을 하는 것을 사람, 존재,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 속에 이제 오로지 동작과 의도만 있을 뿐이지 그 속에 나라는 것을 넣지 않는 것이 불법이다 이런 거예요. 단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존재를 넣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 나라는 거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 동작을 실제로 이제 동작을 일으키는 것은 어떤 게 합니까?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의도가 일으키는 거예요. 의도가 이렇게. 그러니까 분리를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과 물질적인 것만 이렇게 분리를 딱 해갖고 둘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쭉 들은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쭉 안 듣다가 중간에 들으면 도대체 무슨 또 이제 도깨비 춤추는 소리를 하고 있냐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자, 이 우리가 동작을 하는 것은 의도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죠, 그죠? 자, 동작을 실제로 일으키는 것은 의도로서 이 의도는 일어나서 사라짐으로 사람, 존재, 영혼, 나 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영혼은 영원한 거죠. 그 대개는 사람이 죽으면은 새로운 개체를 찾아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개체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떠도는 작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떠도는 작기다 그리고 옛날에 누가 제가 잘 아는 사람이 낚시를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늪에 이렇게 이렇게 호수 있는데 낚시를 갔어요. 근데 밤 낚시는 사람들이 잘 없거든요. 낚시를 다 갔는데 굉장히 거기 앉아 있으니까 무섭더래요. 그냥 아무도 없고 캄캄하고 그 달도 이제 좀 이렇게 눈썹달, 초승달 같은 것만 딱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무섭더래요. 그러니까 괜찮았는데. 어둠이 짙어가니까 굉장히 무섭고 이래가지고 가만 앉아있는데 물고기는 밤에 물고기도 잠을 자거든요. 물고기 눈 뜨고 자요. 이게 눈꺼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눈 뜨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하나 안 물리려나 싶어서 이제 낚싯밥을 던지고 이래도 이제 소식이 없더래요. 근데 고적하게 있는데 갑자기 이제 느낌이 오싹해지더래요. 그 오싹해져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할 것 같아서 에? 에? 이랬대요. 오싹해서 으이 으이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뒤에서 자꾸 뭔가 달라붙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돌아보면서 왜 이랬대요. 그러니까 갈라 하니까 지금 발걸음도 꼼짝이 안 들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야지 해가지고 온 몸에 힘을 다 해가지고 벌떡 일어났는데요. 뭔가 옷을 꽉 잡아 당기리더래요. 밑에서 옷을 꽉 잡아 당기려가지고 진짜 귀신은 있구나 이러면서 꽉 잡아 내가 당겼을 때 이제 정신 차려야 산다. 이제 이 늪에 뭐 호수에 누군가 빠져 죽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에 이제 살려면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러면서 누가 땡기려니 이건 나라 이러면서 탁 땡기렸답니다. 탁 땡기려니까는 의자가 굴루등 따라가지고 휙 따라오더라. 앉았던 의자에 이제 위에 옷이 걸려가지고요. 일어섰는데 땡겼는데 확 땡기려니까 낚시 의자는 그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굴루등 따라오더라. 그래서 아 아니구나 이러면서 아 이건 아무래도 이제 이게 스스로가 부르는 거잖아요. 찝찝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텐트에 들어가서 잤다 하더라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무 일 없는 거지 이더라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뭐가 있었는가 싶어서 이래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 이제 그 다음 이제 아침 되니까 새벽 되니까 사람들이 막 올라오더래요. 그래 이제 그 앉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 강 크다 그러더랍니다. 이 넓은 호수에 어째 혼자서 밤샘을 했냐고. 그래 이제 그러니까 나도 무서워서 혼났다. 그러니까 여기 빠지 죽은 사람도 많을 낀데 이러더랍니다. 그 뒤로부터 밤중에 거기 안 가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만약에 의자가 훌루둥 안 땡겨 올라왔다 하면은 어떻게 귀신이 잡아 땡기는 걸로 생각했겠죠. 근데 내가 만든 내 생각으로 나는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을 많이 당하고 살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속에 뭡니까? 막 그냥 물질적인 거나 정신적인 것만 딱 던져놓고 객관적으로 딱 바라보면 괜찮은데 그 속에 내를 딱 끼우니까 나는 무서워, 내가 무서워,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걸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완전한 아란들은 그걸 객관적으로 딱 분류를 했기 때문에 육체에 대한 미련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자기의 육체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이나 애착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죽어도 예,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란 찾아가지고 뭐 죽여볼까 그런 소리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나가 아니면 이제 일어나는 거 인과 결과로서 발생하는 기능만 할 뿐인 동작도 역시 그러니까 원인도 그렇고 동작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속에는 사람 존재 나 영혼을 없다 이래 되는 거죠.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깨닫게 된다. 자, 과거 있습니까? 과거는 있었지요. 있었는데 과거가 있었지만은 과거는 이미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있었다 하고 있다 하는 과거형하고 현재형하고 미래형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있다고 하는 것은 가져와 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져올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 과거의 것을 보존하려고 막 이제 뭡니까? 민속촌 이런 걸 막 만들어 놓죠. 민속촌 들어가면은 그게 밑에 보일러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과거에 보일러 있었습니까? 보일러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이렇게 그쪽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보일러 깔아가지고. 진짜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해? 불 떼가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완전한 과거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지. 그래서 미래에 뭐 올 것이다, 될 것이다, 할 것이다 이런 거는 이제 일종의 희망인데 희망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은 자 내가 지금 현재의 현재 찰나에 신중해야 되고 찰나의 재성을 다해야 됩니까? 과거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을 위해 마음을 빼앗겨야 되겠습니까? 어떤 거에, 아, 과거가 아니고 미래에 빼앗겨야 되겠습니까? 지금 다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미래에 자꾸 상상을 하게 되면은 현재에 충실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능력이 다 이것저것을 저거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지만 두 가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투잡서 하면은 분명히 선행되는 게 있어요. 먼저 하려고 애쓰는 게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투잡스를 했을 때 간단해요. 투잡스를 하면은 더 마음이 간 적이 있을 거예요. 난 낮에는 직장인이고 밤에는 커피를 파는데 커피가 더 잘 팔린다 이러면 어디로 갑니까? 돈 더 잘 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더 잘 되는 쪽으로 마음을 쏠리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낮에 직장 때려치우고 커피 파는 쪽으로 갈 수가 있다. 어떤 그 호텔 커피숍 매니저가 이제 그걸로 가지고 월급 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텔 커피를 그 거리 커피로 한번 길 커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호텔 커피는 얼마나 비쌉니까? 제 동생이 한 20년 전에 호텔에 가서 커피를 한잔 마셨어요. 근데 커피를 만원 줬대요. 그냥 한잔 마시고 나오는데 만원 주고 친구까지 사고 오니까 2만원을 주니까 몸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20년 전이면 커피가 그냥 2만원이 비싸죠. 그래서 이걸 보상받을 게 뭐 없나 하니까 커피 스푼을 보니까는 그거더래요. 은이더래요. 그래서 그거 하나 싹싹 닦아가 여왔더라. 그래, 야, 너 그거 훔쳐온 거잖아. 아니야. 난 정당하게 가져왔어.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거 물 한 잔, 커피 한 잔 집에서 다 먹으면은 얼마 안 되는 커피를. 근데 그래도 호텔 커피하고 다방 커피하고 다르잖아. 나는 계속 그걸 반대를 했고, 지는 자꾸 긍정을 하더라고. 지가 가진 거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더라고. 근데 그 커피를 길커피로 만들어가지고 만 원짜리를 3천 원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좀 요즘은 그런 게 참 많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거 성공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호텔 매니저, 커피숍 매니저를 그만두고 그 길커피를 1호, 2호, 3호 막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지하철 나오는 출구 있죠.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판매를 시작하고 아침에 사람들이 호텔 안 가도 호텔 커피를 마실 수 있으니까 한 잔씩 사들고 가면서 먹는 거예요. 조금 품위는 없어도 맛은 같다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이 먼저 가는데 몸이 가는 그런 게 있죠. 자, 두 번째 깨뜨려보는 지혜와 의심의 극복에서, 자, 우리가 좌수행, 보수행, 행수행, 일련의 모든 것에 자아와 존재, 영혼이니 하는 것은 없으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로 맺어지며 일어났다 사라지는 정신적 현상과 육체적 과정뿐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혹시 여러분 수행에 깊이 들어가면은 그 속에 나가 있음을 발견했습니까? 수행 해보셨죠? 그 속에 내가 지금 발저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발저리는 것을 느끼고 그냥 발저려서 미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돼요. 깊이 들어가 버리면은 발저림만 남아 있고 그걸 알고 있는 감정만 알아차리는 마음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현상은 알아차리는 것이고 육체적 현상은 통증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것만 딱 남아있어. 그래서 내 육체의 어떤 형체라든지 육체의 어떤 그 뭐 기능의 전체적인 거 이런 거는 싹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거죠. 잘 모르겠다 하면 수행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인격으로서 존재에 대해 그가 가진 해의적 의심을 극복하는 청정을 얻게 된다 이런 거죠. 청정 도론에서는 수행자가 이 원인과 결과의 지혜와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을 얻을 때 작은 수다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성 3위, 4위가 있어요. 그죠? 4위가 있는데, 이제 4위 중에서 제일 낮은 단계가 수다원입니다. 그 수다원이는 이제 윤회의, 윤회설을 얘기하자면 7번 태어났다가 나머지 7번만 태어나고 다시는 이성에 오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설에 의하면은 이제는 미련 없어. 7번 정도만 더 와가지고 정리 좀 하면 다 되겠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를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게 근데 작은 수다원은 어떻게 특거리 상태예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수다원이 돼가지고 한데 작은 수다원은 이제 아직 이제 정리를 조금 더 해야 될 거. 그걸 이제 작은 수다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싹 빼버리면은 수다원이 돼버려요. 근데 아직 수다원이 남아있고 성질이 자꾸 올라오고 이러면은 아직 작은 2분의 1 수다원 이렇게 그래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깨뜨려 보는 지혜는 분명한 이해의 지혜. 그러니까 육체적, 정신적 현상의 세 가지 특성을 아주 분명히 이해하게 된다. 세 가지 특성은 뭐죠? 세 가지 특성은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그 속에 항상 하지 않으니, 일어났다 사라지니 뭐가 없고, 항상 하지 않고 일어났다 계속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렇게 하니까 괴로움이 있고 그 속에 내가 없고, 그죠? 삼법인이 되겠죠. 자, 모든 의도와 동작을 관찰할 때 하나씩 차례로 일어나서는 사라지는 많은 끊어지는 움직임과 관찰하는 마음도 어떻게 무상으로 깨닫게 된다 이러는 거죠. 그죠? 무상은 간단해요. 무상은 한마디로 항상 안 한다. 항상 하는 거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여기 다 이제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하고 결혼을 했죠. 보고 아, 저 사람하고 해야 되겠다 하고 했죠. 그때 그 마음을 지금까지 가져 있으면은 제가 신이라고 칭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식으로 사랑을 하겠죠. 그때 그 마음보다는. 부부, 제가 이제 지금 요즘 막 뭐 이렇게 기획 프로그램을 하나 하는 걸 봤는데요. 부부가 엉켜 사는 이야기 해가지고 부엉이라는 것을 뭐 방송국에서 하고 있어요. 부부가 엉켜 사는 이야기니까 그걸 앞에 거를 딱딱딱 자르니까 부엉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작가 이혜수님의 부부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혜수 작가가 부인을 홀딱 반해가지고 결혼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뭐든지 다 해줄 그런 마음이었다. 그러니까 부인이 지금 물어봅니다. 30년 살았는데 지금 어때? 이랬더니 없지? 그런 마음 이렇게 얘기를 간단하게 해요. 그런데 없으면 못 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계속 변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첫눈에 반했지만 두 번째는 다른 걸로 인해서 그걸 연속이 되고. 근데 사람은 매일 제가 매일 헌 사람이다 했습니까? 매일 새 사람이라 했습니다. 매일 새 사람이다. 세포는 매일 죽어요. 그러면서 매일 세 개 나요. 연세가 드시면 조금 힘이 없는 게 나오겠죠. 근데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은 역시 좀 좋은 게 나와요. 그래서 60이 넘어도 얼굴이 팽팽하게 유지가 계속돼요. 우리 회장님처럼. 자, 또한 수행 중 많은 통증을 겪게 되고 그것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행을 어제는 하는데 어제 조금 뭐 일을 많이 이렇게 앉아서 계속 좀 많이 했더니만 이제 무릎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자세를 바꾸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이제 무릎에 이렇게 딱 통증이 오는데 통증이 이제 굉장히 커져요. 아란 돼버리면 통증 안 온다. 이거 그거 부처님이 아란이잖아요. 부처님도 통증 다 겪었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통증 당연히 겪죠. 그죠? 부처님도 이제 그 뭡니까? 법문하러 가는 과정에 누가
부처님 싫어하는 사람이 돌멩이를 굴리가지고 발가락, 새끼 발가락 찍혔거든요. 그러면 뭐, 찍혔나 보다 하고 또 계시지만은, 그때 또 알아차림을 하겠죠. 부처님도 돌아가실 때 토사강란이 일어났잖아요. 그 옆에 보고, 이제 막 그 뭡니까, 통증을 좀 작게 하는 설법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경을 읽게 하고 이러면서 그게 집중해가지고 이제 그걸 통증을 완화시키고 이랬거든요. 통증은 다 겪게 되는 그런 거죠. 수행하면 통증 없는데 이거 말은 아니거든요. 왜? 나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몸이니까 부딪히고 받치고 이런 걸 겪게 돼요. 그러면 통증은 오죠. 또 이 통증이 오는데 그걸 다 관찰하면은 통증만 안 보이고 통증이 일어났다가 또 이제 그 다음번에 이렇게 이어 이렇게 통증이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또 사라졌다가 일어났다 사라져, 이거 연속이에요. 통증이 지속적으로 쫙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 그래요, 이제 막 아파가지고 끙끙 앓는데 막 나 죽겠네 하고 끙끙 앓는데 옆에서 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딱 사왔습니다. 그때 코로 냄새가 확 들어옵니다. 이러면은 이게 뭔데 이러면서 어떻게 통증을 잠깐 잊어버리고 그걸 음미하려고 그렇게 해버려. 그 순간 어떻게 통증은 잊어지고 내가 집중하는 다른 쪽으로 가요. 뜸을 뜨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손바닥에 이렇게 수지 뜸을 뜨게 되거든요. 뜸을 뜨게 되면은 여기다가 양쪽 손바닥에 다 올리면은요, 그걸 다 느끼게 되면은 너무너무 뜨거워요. 근데 집중을 예리하게 하다 보면은 제일 뜨거운 게 있어요. 제일 뜨거운 거. 걔를 찾아서 여기 제일 뜨겁다 탁 느끼고 그 다음 뜨겁다 탁 느끼고 하면 한 개만 뜨거워요. 다른 건 약해요. 그러다 보면은 언제 사늘하게 식어 있다는 그런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통증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 먼저 일어난 통증을 관찰하고 있는 동안 다른 통증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통증을 관찰하면서 많은 고통스러운 감각을 다루게 돼요. 수행 중에는 뭐 아픈 데 많았죠. 뭐 요새 아픈 데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막 이제 별별 데 다 나와요. 막 어떤 데는 막 통증이 아니고 코도 코끝도 가렸고 있죠. 코끝도 가렸고 오늘 아침 머리도 까맣는데 머리 밑도 가렸고 이렇고 그러고 막 완전 뭐 허리도 뻑적하고 막 여러 가지 다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내가 안 좋았던 부분, 급한 부분은 다 내보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알아차리고 가서 끌지 않고 무시해버리면 무시하네 하고 가버려요. 코 간질간질한 거 다 간질고 머리 건지럽고 발 통증 두드리다가 이렇게 하면 수행 안 하는 게 나아요. 그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거를 하지 말게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도저히 이제 가려운 건 참겠는데 발 저리는 거는 진짜 돌겠다 이 정도 가면은 돌지 말고 그냥 풀면 돼요. 자기가 알아차리면서 발 펴려고 함 펴면 하면서 일일이 알아차리면서 통증을 완화시키면. 하지만 뇌는 기가 차게 영리하다 그랬죠. 나 머리 나빠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요. 그 시간 되면 통증을 또 유발시켜 가지고 나를 테스트해요. 테스트 딱 하면서 또 통증 있는데 발 펴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펴면 이제 수행은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겨내셔야 된다는 거죠. 끈득지게 통증을 관찰함으로 깊은 집중과 함께 통증을 꿰뚫어보는 지혜로 통증의 물결이 하나씩 차례로 일어나서는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 여기 아팠다가 고 집중해서 보고 있다가 배로 왔다가 봤다가 하게 되면 다른 데서 나 좀 봐줘 이러면서 딱 어느 집에 애가 요즘 11명 있는 집도 있고요, 12명 있는 집도 있고요, 3명 나오면 뭐 돈을 얼마 준다, 뭐 육아 얼마 준다 막 이러거든요. 그래 결혼하면 애 많이 놓으세요. 막 국가에서 그냥 뭐 다른 어떤 나라는 전체적으로도 많이 이제 뭐 해준다 하더만은 이제 뭐 대학까지 다 해준다고 그랬지만 우리나라 좀 점점 안 되겠습니까? 이랬는데 내가 유독 만약에 5명의 애가 있는데 셋째나 막내한테 신경을 많이 쓴다면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관심을 끌려고 해요.
관심을 끌려고 막 이상한 행동도 하게 되고 청소년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집도 나가보고 그죠? 담배도 피워보고 꽃장도 지어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죠? 부모가 그때 관심을 가져요. 저희 집에는 유독 저한테 우리 엄마 아버지께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관심 좀 조금 안 줘도 되는데 그래서 좀 아프면은 막 그냥 그 저희 제가 좀 어릴 때는 저 잘 아파갖고 병원 옆에 항상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있는가 보고 뛰어서 5분 안에 집에 병원이 있고 그 옆에 이제 그 근처에 집을 얻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출장 가시면 어머니가 업고 뛰고 이제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가 업고 뛰고 옛날에는 이제 연탄 이렇게 떼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 동생하고 여동생하고 저하고 자면은 저만 넘어가고 있어요. 여동생은 잘 자고 있고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방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점검을 하세요. 그러는데 연탄을 이제 밤에는 연탄을 잘 안 떼죠. 그러니까 보일러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기름 보일러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제일 빨리 그걸 했다고 해요. 하도 넘어져서. 그랬는데 제가 이제 엄마 아버지 저한테 관심을 많이 되니까 오늘 우리 여동생이 우리 동네 사는 저거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안 들어왔어요. 그래 그 다음날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았습니다. 엄청 맞았어요. 그래 지금 맞으면서도 맞고 이제 반대 막 이제 엄청 맞았거든요. 왜 여자애가 이제 고등학생인가 이랬는데 남의 집에 가서 그것도 이제 말도 안 하고 근데 왜 그랬네 이랬더만 지한테는 관심 없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자고 신경질 나서 뺏겨가지고 자고 왔는데 두드리게 막 이렇게 찌받고 엉덩이 두드려 패고 저희 아버지는 여기 허벅지를 이렇게 때리세요. 그리고 손바닥 때리고 그리고 발바닥 때리고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앉아가 발을 펴고 있으면 그거 대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프니까 많이 맞은 그렇고 그렇게 하니까 기분 좋다고 이게 왜 관심이 있었다는 걸 알거든요. 그죠? 그게 내 몸에서 일어나고 내 정신적으로 이미지가 올라오는 거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그래서 알아차려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났구나 왔구나 다 알아차려줘야 알아차려줘야 될 대상이더라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통증 고통스러운 감각도 비용속으로 깨닫게 된다. 그것도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기 발만 보고 있는데 발이 사라지기도 전에 어깨가 아프면 어깨가 아픈 거를 먼저 느끼게 되고 진하게 느끼면은 어깨가 아픈 게 더 커지면서 발은 사라져 버려요. 발저림 어떻습니까? 사라졌습니까? 네. 와 질기다 그죠? 대단하다. 자 때때로 맥박의 형태로 일어나기도 하고 또 뜨거운 감각의 물결로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관찰하는 심신 정신적 육체적 과정마다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는 대상의 세 가지 특징을 보게 된다 이런 거죠. 세 가지 특징은 말씀드렸죠. 그 속에 비영속과 일어났다 사라지고 싹 없어지고 또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나려나 하는 또 다른 게 따라와 버려요. 그죠? 그래서 그게 고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내가 없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깨뜨려 보는 지혜의 초기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적들의 경험. 자, 좋은 적들의 경험을 제가 지금 하는 이 부분들은 앞에 것을 훑어보는 과정입니다. 이미 제가 강의를 했던 부분이고 정리하는 거 마지막 부분에서 훑어보는 좋은 적들은 어떤 겁니까? 환희심이 일어나는 거죠. 빛이 막 보이고 빛 보고 막 빛이 환하게 보이고 이러면은 너무 좋아서 그 다음날도 기대합니다. 어제 일어났던 것 좀 일어났으면 하는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그걸 또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게 애착이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일단은 좋은 적들, 왜 좋은 적들이라 할까요? 수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죠? 애착을 가진다는 거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적이라고 합니다.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 좋은 적들의 경험은 일어난과 사라짐 지혜의 초기 부분입니다. 일어난과 사라짐을
이제 완전히 내가 느끼게 되는 저기 부분인데, 세 번째 분명한 이해의 지혜를 통과할 때 편안함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통증도 거의 이제 알아차리면서 그걸 이제 통증을 물결을 느끼게 되고 그게 이제 회의적 의심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몸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수행 시에 거의 통증이 없어지고 그다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딱 관찰하면서 통증과 관찰하면 그게 얼마 안 있어 가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때도 마음의 장애가 없기 때문에 집중이 깊어지고 행복과 한의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관찰하는 마음은 더 분명해지고 예리해져서 대상들의 이제 쉽게 관찰이 된다는 거죠. 잘 떠오르면 그걸 착착 가서 잘 보게 돼 있어요. 저는 요즘은 왜 친구처럼 대한다는 거 이런 거 있죠. 뭐 이미지 딱 들어오면 완 이게 봄 이런 거 안 하고 나름대로 완 왔구나 이렇게 하고 왔니 보고 보내고 이렇게. 근데 뭐 이제 뭐 하나 딱 관찰하고 있으면은 언제 옆에 올라오는지 모르게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붙어 있다는 거 알아서는 순간 딱 보고 사라져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상들도 관찰되어지기 위해 이거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죠. 봐달라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셋째하고 다섯째가 관심을 가지니까 어떻게 둘째가 지금 뭡니까? 밖에 나가서 자고 오고. 아, 저희 집은 네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첫째하고 셋째하고 관심이 많아요. 예, 첫째는 저고 옛날에 그랬어요. 첫째는 저고 셋째는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많았었어요. 근데 둘째 딸이고 넷째도 아들이에요. 이 둘이는 애를 많이 먹여요. 마음대로 말 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알아서 목을 내미는 거예요.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묻어뒀던 거, 생각 안 하고자 했던 거, 생각하기 싫어했던 거, 그리고 지쳐있던 거, 이런 것들이 속속속 올라옵니다. 시간이 지나. 그런 걸 갖다가 전부 꺼집어 올려서 점점점 그 노폐물의 기억이 약화되고, 그러니까 그 말 슬픈 기억이 있었다면 슬픔의 기억들이 순화돼버리고 약화되고, 기분 나쁜 분노의 대상이 있었다면 분노가 이제 약화되고, 이제 그 힘이 약 없어져 버리죠.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싹 지나가면은 이제 뭡니까? 그 스펀지에서 물이 빠지듯이 기억의 노폐물의 무거운 짐들이 싹 떨어지면서 기억의 스펀지는 아주 가벼워져요. 저는 요즘 세수할 때 거품 세수를 하거든요. 이제 비누로 이렇게 안 하고요. 스펀지에다가 비누를 몇 번 묻혀가지고 복작복작 문질러면은요. 거품이 확 나와가지고 이제 거품으로 세수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 스펀지를 이렇게 쥐고 물을 넣어보면은요. 묵직해요. 근데 꽉 차면 어떻게? 굉장히 가벼워요. 그런 거하고 우리 기억이 그런 거예요. 스펀지처럼 막 받아들여가지고 무거워요. 머리가 아프고 뭐 생각만 해도 어떻습니까? 골이 띵하다 이러면은 그 노폐물에 내가 매달려 있다는 거죠. 구속돼 있다는 거. 근데 생각해도 안 아프고 생각도 뭐 해봐야 뭐 별볼 없으니까 안 한다 이래 되면 어떻게? 스펀지가 가벼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들이 나 좀 봐주셔 하고 저절로 올라온다. 올라오기 때문에 뭐 하나 떠올려야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심신 과정이 대상으로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고 내 몸과 마음에서 찾는다. 일어나고 마음은 그 대상을 매우 쉽게 관찰해요. 그러니까 사띠가 쉽게 관찰해요. 발저림 딱 보고, 발저림 이제 통증을 보고, 또 통증이 사라지면은 누가 또 이미지가 떠오르면은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 그거 보고 과거의 기억만 떠오르겠습니까? 미래의 희망도 떠오릅니다. 어서 아란이 돼가지고 좀 편하게 살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도 떠오르는 것도 관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매우 쉽게 관찰하고 관찰할 때 그것은 가버리는 거예요. 보려고 그러면은 싹 없어져요. 그거 진짜 느껴져요. 그냥 없어지는 것도 쉽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리고 다른 대상이 일어나고 관찰하려고 그러면 사라지고, 그러니까 일어났다는 거 알려고 가서 붙이면 싹 사라져요. 그럼 사라진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을 관찰하기 위해 강력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봐야지 안 해도 슉 올라오고 관찰하고 슉 올라오고 관찰하고 이런 게 잘 된다는 거죠. 그 노력은 조화롭고 일정하며 느슨하지도 평평하지도 않다. 이때 중도로 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평화와 행복과 환희를 느끼며 대상을 관찰하는 관찰에서 깨닫는 지혜도 날카롭고 투명하고 깊은 집중과 명확하게 꿰뚫어보는 지혜 때문에 마음에 달과 해와 빛과 같은 밝은 빛과 같은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달처럼 혹은 뭐 달은 그닥 안 밝아요. 제가 본 거는 다른 일을 봤을 때 그닥 희미한데 굉장히 밝은 게 이제 이렇게 초장기에 막 나타났어요. 막 나타나고 이제 그런 게 이렇게 슝슝슝슝슝 돌고 막 별 희한하게 막 나타나요. 막 나타나고 이런데 이제 요즘은 이렇게 딱 집중하면은 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배의 느낌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요 이게 선을 그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빛이 선을 이렇게 딱딱딱 가지고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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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서 돌면서 슉 이렇게 빛이 쪼개난 빛이 그 속으로 슉 들어가는 게 딱 느껴져. 슉 들어갔다. 그걸 각성 상태죠. 그걸 다 내 몸과 내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그걸 다 느껴. 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알고 있는 뭐고 사띠는 딱 깨어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걸. 그 이제 그런 밝은 빛도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형광빛등 같이 좀 이렇게 좀 약한 것도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봐야지, 더 봐야지, 더 봐야지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보임 보임이라고 관찰하면 그게 빨리 사라져요. 보이는 순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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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게 싹 사라져 버려요. 집중이 충분히 깊지 않고 꿰뚫어보는 지혜가 예리하지 않을 때는 빛이 희미하고요. 수행자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짧게 빛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30초간 나타날 수 있어요. 30초. 길어요. 자, 그런데 1분이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어떤 수행자는 빛을 이제 계속 관찰합니다. 이제 일어남, 일어남, 일어남을 계속 일어나고 있고 따라오고 일어나고 있고 따라오고 일어나고 있고 이런 걸 관찰하는데 계속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며칠을 한다. 미얀마에 가면 그렇다. 그런데 너무 오래 나타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래 나타나면 실망해요. 왜? 그것만 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빨리 없어져줘야지. 어떻게? 그 다음 것을 관찰해야 되는데 계속 그걸 며칠간 나타나면 어찌 됩니까? 근데 대부분 어떻게? 며칠간 안 나타납니다. 길게는 뭐 몇 분 정도 아주 이제 좀 뭐 한 10분 정도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빛 때문에 다른 대상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빛이 와도 이제 그 관찰하면 곧 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수행법과 윗바사나 수행법과 삼보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 이런 거. 환희심을 한번 이런 빛들을 경험하고 나면은 자기를 가르쳐준 사람이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감사하고 고맙고 막 이제 뭐든지 자기는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사람만 보면 이뻐 죽겠고 막 그냥 뭐 내가 이렇게 뭘 하는 것이 행복하고 막 기쁘고 막 이런 게 생겨요. 그런 마음도 알아차려야 될 대상이죠. 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이 세상 무엇보다도 좋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신뢰감이 강해진다는 거죠. 백만장자 성공한 사업가라도 그와 같은 행복과 평화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백만장자고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다 그러면은 육체적 내지는 뭐 정신적 쾌락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그때의 환희심은 한번 느껴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건 수행하지 않으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삼보에 대한 믿음과 윗바사나 수행을 강하게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너도 한번 해볼래? 권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따라오는 게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수행을 해가지고
참 뭐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혜택 받은 것 같고 안 한 사람은 전부 불쌍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가르쳐주고 싶고 왜 이걸 하면 나아질 텐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에 대한 이제 슬픔을 가지게 돼요. 자, 이 단계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좋은 적들의 경험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애착의 위험이 따릅니다. 그 불빛을 도는 건 그걸 또 말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 몸에서 일어나는 산화질소의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똥벌레의 반딧불에게 개똥벌레가 반딧불 뒤에 나타나는 그런 불빛처럼 그런 산화질소가 막 나타나면서 몸을 막 이렇게 맑게 해줘요. 맑게 해주면서 그 빛을 내가 이렇게 영상으로 머리의 영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런 단계입니다. 그걸 자꾸 하려고 하는 건 이미 정화가 많이 된 상태예요. 그죠? 가끔씩 또 나타난다 그랬죠. 다음 단계로 진보되는 것을 방해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돼 내가 이제 다른 사람 못한 것을 슬퍼하는 이걸 보고 이제 자애심이 자비심이 막 생긴 걸로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 니빠나에 들어간 걸로 착각하는 수가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니빠나가 아니라는 거죠. 빛은 거의 모든 수행자에게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이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이 빠지고는 니빠나에 들어갈 수 없고 과정이 압축되기는 해요. 짧게 나타나면서 어떤 사람은 부처님 당시에 니빠나의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게 집중을 쫙 하다 보면서 바로 있죠. 수다원 되고 뭐 심심하면 500명이 수다원이 되었다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경전에 그 수다원이 되고 이러는 거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순간에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 니빠나의 아라한이 되는 과정에 그게 나타나는 거지 그걸 겪으면서 바로 아라한이 되는 건 아니다. 자, 모두 나타나고 수행자에 따라서 강약이 나타나기도 한다.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수행 중 좋은 적들이 나타나더라도 그에 애착하거나 즐기지 않아야 한다. 그게 대해서 또 봤으면 하지 마시라는 거죠. 빛이 보일 때는 봄 하고 보고 그걸 알고 행복을 느낄 때는 그 빛이 보이고 나니까 그 빛을 봄으로 해서 내 몸이 가벼워지고 행복해지거든요. 그러면은 행복함 이렇게 명명을 하는 거죠. 환희를 느낄 때는 환희심 이렇게. 그래서 명명을 분명히 하면서 끈득지고 끈기 있게 관찰하면 곧 사라진다 이래 되는 거죠. 이 단계에서 좋은 적에 대한 애착하는 것도 바른 도가 아니고 뭐가 바른 도일까요? 그것을 애착하는 것이 바른 도가 아니면은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 바른 도다 이겁니다. 자, 후기 부분은 수행 중에 나타나는 여러 좋은 적들을 꿰뚫어 보면 타락을 극복하게 되고 마음은 안정되고 대상에 더욱 집중되어 대상의 관찰이 매우 쉽게 됩니다. 꿰뚫어 보는 지혜가 분명해져 가지고 수많은 과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되고 관찰하는 마음도 마치 우리가 물방울 보면은 똑 떨어지고 이렇게 하죠. 똑똑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씩 차례로 일어나서는 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엉켜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이 우두룩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분명히 순서를 가지고 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관찰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 생각이 또 떠오르고 관찰하는 마음이 있고 요렇게 계속 순서를 가지고 일어나는 것을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통증도 관찰을 하면 관찰하는 즉시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관찰되어지는 모든 심신현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아주 분명하게 네 번째 단계의 지혜인 일어남과 사라짐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이제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다섯 번째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계속 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